지금 드라이를 푹신하게 했잖아. 네. 똑같이 하면 되게 중요한 거야. 짧은 머리에서. 소대를 만들어요. 백컴에서는 토대가 되게 중요해. 근데 업스타일은 정말 방법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업스타일에서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끗한 머리 잡으려면, 아 근데 업스타일은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헛가시 중요하고, 그리고 가발 색 중요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뭐 혼조 머리들 뭐 엄청 많아. 다양하게 많은데, 이렇게 짧은 머리의 혼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전에서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는 거. 손님, 고객님이 있잖아. 고객님이 있으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줘야 돼. 내가 어떤 컨셉을 할 건가. 야, 대충 봤어. 손에는 뭘 발라야 되겠어? 알기가. 알기 같은 거? 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럴 거야. 아직까지는 청담동에서 업스타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알들이 제일 많이 쓸 거야. 내가 알기로는. 미용한 사람들이 제품을 잘 안 바꾼다. 왠지 알아? 경험을 안, 경험, 새로운 경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보자. 발랐어. 여기서 이제 기본 토대가 된 거야. 드라이를 매끈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고데기가 또 들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붓가치가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넣어야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짧은 머리들은 붓가시를 넣었을 때 풀리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특히 머리 그 뭐라 그러냐, 머리 그 짧을수록 머리가 이렇게 모양을 내리다 보면 짧은 머리들은 연결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붓가시를 넣으면 또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 빗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깊게 붙이는 거, 겉에만 붙여. 그래서 내가 모량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아, 얘는 내려갔을 때 안 예쁜 것 같아. 올라갔을 때 안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핑클 같은 거 있잖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는 나올 때까지. 근데 업스타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이야. 정말로. 아, 짧은 머리가 끝까지 넣고 하니까 어때? 벌써 선 자체가 조금씩 고가진 게 느껴져.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도 보면 앞머리가 끊기잖아. 요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에 피스를 넣어도 돼. 근데 피스를 넣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 이제 이럴 때 고데를 쓰는 거야. 이럴 때 고데를 써. 고데를 어떻게 쓰냐면, 끝에만 좀 더 매끈하게 펴줘. 지금은 이렇게 둥붓으로 맞잖아.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매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서 내가 보는 거야. 아, 여기 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 느낌 부분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라인이 생겨. 다시 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무한 반복이야, 업스타일은.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릴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스프레이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 하드, 소프트. 이제 크게는 하드, 소프트, 작게는 하드, 소프트, 뭐 엄청 많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 타입이냐? 가스 타입. 가스 타입. 어. 가스 타입은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 돼. 이렇게 뿌리면 뭐가 생겨? 물방울이 생기지. 머리에 물방울이 생기면 머리가 갈라져.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릴 땐, 업스타일 할 땐 가장 중요한 게 손을 보지 멀리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지? 뭉치지 않게. 그래서 살짝 고정한다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라인 앞머리 좀 전에 컬이 있었던 거하고 살짝 끝을 덮여주니까 어때? 연결이 좀 더 잘 되지? 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에서 보자. 여기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 할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가 뒤로 이렇게 손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여기서 질문. 머리는 그 백컴을 넣었을 때 죽이는 게 쉬워 살리는 게 쉬워? 백컴 다 듣고 없애라 할 때 죽이는 게 쉽잖아요. 일단은 많이 넣어줘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을 보는 거야. 아 여기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 빗으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내가 모양을 보면서 만져주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너무 둔탁하지 않나 크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선을 보는 거야. 선 업스타일 선. 그래서 선을 내가 만들어줄지. 그래서 좀 인위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머리에서는 그게 좀 필요해. 요 정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 이 정도가 생겼어? 이 정도가 생겼으면 내가 고정을 해줘야 되겠지. 좀 안전하게. 짧은 머리 하니까. 좋았어. 좋았어. 살짝 고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를 분리하자. 그래서 내가 볼륨 살리고 싶은데 살짝 모양 보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분이 좀 머리가 좀 더 연결을 하고 싶거나 이런 피스를 붙이잖아요. 근데 피스도 되게 다양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쪽달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쪽달비도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숱이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분 가발이 있어요. 이렇게 큰 가발.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봐봐. 뒤에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얘하고 연결해서 붙이면, 올리면 아주 간단하겠지.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살짝 올리고.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내가 꼬리빗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어때? 이제 느낌을 보는 거지. 내가 이 선이 떴네, 안 떴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육빈 큰 거 있지? 육빈으로 이렇게 내가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거는 이렇게 후가시를 넣으면 이런 게 편해.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그렇지. 안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 참신했어. 어, 괜찮았어. 봐봐. 이런 데가 볼륨이 살면 안 예쁘잖아. 아, 볼륨 죽이는 데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보면 여기가 죽었지, 이렇게. 그러면 또 살려야 될 부분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스프레이 물방울 안 붙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살짝 해주면 어때? 고정이 되겠지?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아 어느 정도 고정이 돼. 근데 이제 봐, 아주 안 좋은 얘 스프레이 쓸 때 가장 안 좋은 애가 어 이건 일부러 안 좋은 얘를 보여주는 거야. 봐봐. 이렇게 뿌려놨어. 이렇게 됐어. 물방울이 생겼지. 그럼 어떻게 됐냐면 좀 이따 봐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 부위만 틀려 보여. 반짝거리거나 그런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 저거는 실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는 짧아도 길어 보이는 척, 길어도 짧아 보이는 척, 이게 업스타일이야. 원장님 생각했을 때 업스타일이야. 봐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꼬기만 했어. 그럼 어때? 감쪽같이 길어 보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앞머리를 아 여기 좀 더 살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이 있어. 뭐. 보면 막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아 여기 좀 더 살릴 거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겁내지 마. 어차피 머리는 떨어져 있어. 짧아. 그러면 이 부위만 고데기로 다시 그리고 다시 내가 끝까지 다시 살짝 넣고 끝에 정리해서 뿌리 끝으로 연결 이렇게 해도 머리는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보자. 뒷머리에서 내가 오늘 반만 할 거야. 반만 이렇게 끝까지를 넣었잖아.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이제 살고 여기가 살짝 죽으면서 여기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줄 거야.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부위가 뒤집어줘야 되겠지. 뭘로 해야 돼? 고데기. 그렇지. 천재네. 야, 업신입니다. 업신 너. 아주. 이렇게 돌려줘. 컬을. 이렇게 스프레이 해도 되냐고? 네. 어, 원래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도. 어, 이렇게까지 갑자기 유튜브를 찍을 줄 모르고, 실전에서 하는데, 스프레이를 너무 딱딱하게 뿌리면 안 돼. 그래서 뿌릴 때, 제일 처음에 후까시 넣고 이렇게 뿌리잖아. 그거 할 때 어떤 느낌이냐? 뿌리에. 정확히 말하면 뿌리에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후까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넣는 거야? 그렇지, 넣어야 돼. 왜? 무조건 후까시는 넣어줘야 돼. 어,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 이 부위 볼륨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 볼륨이 필요 없어도 넣어야 돼. 짧은 머리를. 어떻게든 넣어야 돼. 왜? 안 넣으면 연결이 안 돼. 머리가 안 미쳐. 그냥 후까시를 넣으면 이렇게 빗질만 해도 연결이 되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살짝 찍으면 이거 후까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실험하는 게 생각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만들었어. 이제 떡다리기도 필요하겠지. 긴 걸로 한번 해볼까? 긴 걸로. 이거 근데 색깔이 너무 안 맞대. 색깔 맞는 거 그나마 좀. 어, 쪽달비 쓰실 때는, 쪽달비 쓸 때는 무조건 색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보면, 이게 딱 준비했는데, 고객님 머리색이 안 맞을 때 있잖아.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가발 위주, 이쪽으로 좀 와.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냥 문제야. 칼라피스, 아니 칼라 스프레이. 그러니까 무조건 칼라 스프레이는 칼라 스프레이가 왜 필요해요? 이런 사람 많거든.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 칼라 스프레이가 있어야 만약 이 색깔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붙여주는 거지. 자 여기서 보자. 내가 이렇게 넣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컬 넣을 거 아닙니까? 넣는 게 있겠지. 그러면 봐. 생각을 해봐. 직원, 같이 일하는 파트너한테 이렇게 만져주라고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가 볼륨을 이렇게 살리는 거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뜸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살겠지? 근데, 아. 업스타일 할 때, 정말 그 쪽달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면, 머리가 보여? 그냥 얘라고 얘하고 눈치기 밖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풋가시를 넣어야 돼. 풋가시 넣을 때는 수프레드 살짝 끝에 정도만 살짝 뿌려줘. 사모님 머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컨셉이야. 내가 어떻게 머리를 할 거고 컬을 넣을 건가? 컬이 없는 깨끗한 느낌으로 할 건가? 아니면 좀 풍성하게 보이게 할 건가? 아니면 소라 느낌 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세련되게 할 건가? 뭐 그런 느낌으로 먼저 컨셉을 잡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손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어떻게 하잖아. 그러면 원장님 업스타일 시간이 빠를 때는 30분? 그리고 조금 정말 정성스럽게 할 때 있잖아. 좀 어려운 노래일 때만 한 1시간 좀 걸리잖아. 그게 왜냐면 나는 현역 시절에도 업스타일 많이 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컨셉을 먼저 잡았어. 컨셉을 잡고 손질을 해줬어. 그럼 엄청 빨라. 그러면 지금처럼 봐봐. 모양이 어떻게야?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풍성해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갈이라고도 하고 싱이라고도 해. 네, 싱을 한번 해보자. 싱을 하면 더 편해. 그러니까 모양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싱을 했잖아. 싱을 하나 이렇게 하나. 실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그재그. 기본이니까 쭉 이렇게 넣지. 그럼 시행을 할 때 여기에다가 머리가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속에다가 이렇게 하자. 깊숙하게 안 보이게 속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야 되나? 그리고 머리 부분 있잖아. 고무 부분에다가 고무줄 있는 미신도 있잖아. 그 머리에다 이렇게 가가지고 단어가 좀 쎘다. 이렇게 연결을 잘해줘. 연결 잘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점 연결되는 게. 그럼 이제 연결이 됐고요. 다시 내가 넣어서 빗질 살짝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넣을 수 있게. 나는 여기서 하나 가고 하나를 위에다 붙이게. 결은 항상 크게 손의 느낌으로 보고 이렇게만 해줬어. 이렇게만 해줬어. 그럼 어때? 벌써 모양이 나왔지.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조금 더 깨끗하면 좋잖아. 이런 거 할 때는 고데기 없죠. 만져줘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업스타일 할 때는 가장 실수하는 게 쫄아. 특히 막 한복머리 할 때 이제 초짜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막 얼어있어요.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도 아, 이 부위에서 지금 머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를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줘. 핏몸 어때? 됐어? 별들이 나오겠지. 이렇게만 계속 만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근데 위에는 어떻게 하겠지? 위에, 여기.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결대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을 해서 포인트 하나 딱 줘가지고, 뭘 해도 되고, 아니, 결대로 그냥 이렇게 살려도 돼. 이런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뭐, 컬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여기에다 필수하는 그런 데 있지. 어때? 아니면 또 여기 딱, 난 여기 좀 더 살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싱을 넣든지, 싱을 하나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피스. 남은 피스 있잖아. 이런 걸로 해서, 요거에서 틀을 요렇게 말아버릴까? 이렇게 하면 어때? 한번 말아볼까? 심심하니까. 여기까지 보여줄게. 도움 됐어?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 요즘 원장들아 다 힘들어. 그
라떼 이런 말 있잖아. 예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아, 주는 소리 왜 해? 막 이랬는데 요즘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라떼는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미용은 서비스업이잖아. 그리고 기술직이잖아.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막 인스타를 먼저 배우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기술은 보편적인 거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1%가 되려고 그러면 오래가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 하루살이로 살지 않으려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 이런 거 하는 것도 매출 올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건 기본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오래 가려고 하면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좀 나만이 될 수 있는 좀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빗질할 때 어떻게? 눕혀서 겉에만 그렇지 겉을 빗. 근데 이렇게 말해봤어. 여기다 하나 넣을까? 싱을 했어야 돼. 싱을 하고 해야 되는 거. 하나만 할게. 내가 잘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당황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어. 감춰지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돌려 요렇게만 해도 어때? 없어요. 요거만 뒤에선 요렇게 스프레이로 잡아줘. 어때? 그치. 저번에 이렇게 뭐 달비 같은 거 이렇게 가짜 달비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뒷머리 잡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손님들한테 그 뒷머리 자르고 그냥 자르셔가지고 달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업스타일 할 때 큰 도움 됩니다. 많이 배웠어? 네. 수고했네.